육대장, 신선한 양지, 건강한 대파, 오래 끓인 사골 육수. 육개장 한 그릇에 온 힘을 다하니까 건강하다. 육개장은 육대장. 늘 행복이 넘치는 3월 보내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AR-15과 같은 총기는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 총에 가공할 나쁜 위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AR-15 금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테네시주 공화당 하원 의원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시빌 총격 사건 용의자의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지만 경찰은 학교와 교회가 목표였다고 추정합니다. 공화당 정치인은 기독교에 대한 혐오라면서 연방 혐오 범죄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정치인은 아시안 혐오 범죄 법안에는 유일하게 반대했던 상원 의원입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했는지를 조사하는 대배심 앞에서 증언하라고 연방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뒤집으려고 했다는 그런 혐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가솔린 바가지 요금을 막는 법안에 서명해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미국에서 처음 있는 법으로 관련 업계는 정부가 업계를 망치게 한다고 비난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가 더욱 걸끄러워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네탄야후를 향해 국민이 반대하는 사법개혁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하면서 네탄야후를 가까운 시일 안에 백악관에 초청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자 네탄야후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알아서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는 케빈 맥카피 공화당 하원 의장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대만 총통을 만나면 보복하겠다는 경고입니다. 영국 신문 가디언 소유주가 신문 창업주들이 대서양 노예 무역에 관여한 것에 사과하고 당시 투자금액인 1230만 달러를 현재 영국과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오늘 미국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침 뉴스에서 첫 번째 아이템은 웬만하면 아주 그 심각한 내용, 심각하다는 게 폭력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죠. 특히 죽음과 연관된 것을 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테네시주 내쉬빌에서의 이 총격 사건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미국 맨 앞부분 뒤에는 AR-15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가 오늘 사설을 실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참혹하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가장 참혹한 부분은 빼놓고 이 총이 왜 금지돼야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주장을 한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속보를 보면은 그 오드리 헤일이라는 성 전환을 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여자로 태어난 용의자,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28살의 그래픽 디자이너였고 커버넌트 스쿨이라는 이 학교에 200명, 의도적으로 작게 학생들을 뽑았다고 하죠. 이 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특정한 지금 3명의 어린이와 3명의 성인이 숨지고 본인은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지만 특정한 누군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학교와 교회를 겨냥한 것이다 라고 경찰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커버넌트 이 스쿨이 커버넌트 프레스비테리안 장로교회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까운 곳에 그 기독교 학교에 보낼 곳이 없다 해서 설립을 했답니다. 해서 학생들은 킨더가든에서부터 6학년까지 한 200명밖에 되지 않고 1년의 학비는 16,000달러랍니다. 결국은 학교와 교회를 공격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 이외의 자세한 범행 동기는 모르지만 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 용의자가 이제 정서적 장애를 앓고 있었다. 정서적 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경찰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그러나 이제 emotional disorder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서장애, 그 정서장애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받고 있었던 중이고, 부모는 우리 아이가 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부모도 사실 총 가진 것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부모 집에 총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물론 현장에 이제 AR-15과 같은 총 두 정과 핸드건을 하나를 가지고 갔고, 원래는 부모가 한 정만 총이 있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판 것으로, 이제 그 세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이렇게 숨겨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정서적으로 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 딸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시 이제 현장을 보면은 그 방탄조끼를 그 입고 있었고, 한 손에는 그 총, AR-15과 같은 총을 들고 있었고, 왼쪽 그 엉덩이 쪽으로 총을 또 차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부터 이제 총을 쏘고 2층으로 갔는데, 2층에서는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유리창에서 총을 쐈다고 하거든요. 그게 우선 2층이라는 높은 곳에서 고도에서 총을 쏘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아주 그냥 가벼운 사격 훈련만 받아가지고는 좀 안 되는가 봅니다. 제가 총을 쏠 줄 몰라서요. 아,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나요? 총을 쏠 줄 아는지 모르는지를 모르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아무튼 저는 뉴스를 전하는 입장이니까, 그 고도에서 총을 쏘고 유리창을 통해서 총을 쏘고 하는 것은 훈련을 받기 전에는 힘들었었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군데의 내슈빌에 있는 그 총포상에서 일곱 정의 총기를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서장애에 대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합법적으로 총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워싱턴포스트의 사설을 전해드리기 전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1966년부터 2019년까지 대량 살상범, 적어도 용의자 빼고 4명이 숨지거나 다친 이 케이스의 범인은 어떤 무기든지, 무기를 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77% 대량 살상범은 어떤 그 무기를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고, 불법 구입은 13%밖에 안 된다. 32.5%는 확인이 안 된다는 것들. 이게 이제 전국정의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자료로 언론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런 그 기구입니다. 그리고 킨더가든부터 이제 12학년까지 이런 그 학생들이 다니는 곳에서 일어났던 총격 사건의 80% 그 사건에 사용된 총은 가족의 총이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본인의 총을 부모님 집에 숨겨놨지만요. 버팔로에서 18살 용의자가 슈퍼마켓에서 흑인을 겨냥을 해서 쐈던 그 총도 합법적으로 AR-15 뉴욕에서 샀습니다. 그때 10명이 숨졌습니다. 텍사스 유발디의 초등학교에서 뭐 한 달 조금 더 지났죠. 그때 발생했었던 그것도 합법적으로 두 정의 AR 스타일의 총기를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9명 어린이 숨졌고 2명의 성인도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서 조금 된 사건입니다. 17명이 사망했을 때도 AR-15 이 총이 사용됐습니다. 뭐 빨리 많은 사람을 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단속할 것인가? 어제는 테네시주의 2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 100%입니다. 공화당이 테네시주의 상원의원에 그 사람들의 이 총기 규제에 대해서 아무 말 없는 것을 전해드렸고, 오늘은 테네시주의 하원의원 팀 버쳇 의원, 끔찍하디 끔찍한 상황 맞다. 그러나 의회가 대량 살상을 막는 데에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 고치지 않을 것이다. 범죄자는 어차피 범죄를 저지를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게 테네시주의 공화당 하원 의원의 얘기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 의원은 이건 크리스천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에 연방 혐오 범죄로 수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또 정치적인 공방이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조시 하울리 의원에게 사기꾼이고 겁쟁이다. 왜 사기꾼이고 겁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겁쟁이라고 하는 것은 총기 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혐오 범죄라고 하면 코비드 당시에
그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얼마나 많아서 백악관에서도 계속 목소리를 냈고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까지 했었을 정도잖아요. 혐오 범죄, 인종에 관한 혐오, 그 증오 범죄를 막는 법에 대해서 유일하게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 조시 하울리만이 그 아시안을 그 특히 겨냥을 했던 그 시기에 연방 인종 혐오 범죄 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대표를 던질 때는 아니 그럼 연방 정부가 연방 경찰이 돼야지 된단 말이야 하더니 지금 기독교, 복음주의, 공화당 다 연결이 돼서 이건 또 혐오 범죄라고 수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민주당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사건 당시에는 조시 하울리 이 의원이 그 아주 급격한 고도로 폭력이 증폭되기 전에 그 폭도가 되기 전에 그 시위대들에게 막 그 격려도 하고 손도 흔들고 하고 그 의사당 폭동 사건이 끝난 뒤에는 그때의 그 사진을 머그에 딱 그 붙여서 팔아서 정치적인 기금을 마련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시 하울리 그 미주리주의 상원 의원에게는 항상 앞에 뒤에 극우라는 꼬리표 아니면 앞에 수식어가 붙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이거 뭐 기독교에 대한 혐오 범죄니까 수사를 해야지 되라고 얘기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미국 어느 지역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든 이게 우리 동네에서도 내가 다니는 길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 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잖아. 더군다나 총기 규제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워싱턴 포스트의 사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AR-15이나 살상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목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 살상 무기에 관한 그 모든 것을 조사해서 월요일에 웹사이트에 실어놨습니다. 이 살상 무기에 관한 건 뭐 각 신문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뭐 워싱턴 포스트 당연히 이름과 마찬가지로 워싱턴 정치권 강하고요. 이 총기에 대해서 사상자, 가해자 이런 그 어떤 데이터가 무척 그 다른 그 매체보다 신경이 쓰여진 것을 보도를 하는 매체가 워싱턴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미 살상 무기에 관한 리포트는 웹사이트에 쭉 자세히 실어놨는데 이번 이 사건은 정말 아픈 사건이지만 더는 놀랍지도 않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2012년 이후에 미국에서 사상자가 가장 많은 17번의 대량 살상 사건의 무기는 AR-15이거나 AR-15과 비슷한 총기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커네디컷의 뉴턴 초등학교 사건, 샌버나디노의 사건, 라스베가스 기타 등등 그랬다는 건데 왜 AR-15이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다시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이 워싱턴 포스트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AR-15이 일반 사람들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보좌진들에게. 2019년 8월 달에 오하이오주 데이튼 그리고 텍사스의 엘파소에서 AR-15으로 많은 사람이 숨진 대량 살상 사건이 일어나고 보좌진들에게 그게 근데 AR-15이 왜 일반인들에게 필요하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사설은 좋은 답은 없다고 결론부터 내립니다. AR-15이 군인을 위해서 디자인된 총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게 에브리데이 미국 사람들 손에 그래픽 디자이너 손에 이 AR-15과 같은 총이 쥐어져야지 되는가? 미국인들 20명 가운데 한 명이 AR-15 소유자랍니다. 대단하죠? 한 사람이 수백 정의 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점점 강한 단계로 올라가잖아요. 화장도 옅게 시작해서 점점 진해지고 성형수술도 뭐 보톡스만 필러만 하다가 점점 막 리프팅까지 가고 하는 거잖아요. 총도 마찬가지입니다. 20명 가운데 한 명이 AR-15 소유주라면 미국 사람 1,600만 명이 AR-15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쟁터에서 그 잔인한 효율성이 입증된 AR-15 이 총을 그리고 이 지금 미국에 이렇게 많은 총이 거의 지난 10년 동안 이 AR-15의 3분의 2가 지난 10년 동안 제조됐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숨지면 숨질수록 AR-15의 인기는 올라갑니다.
더 강도 높은 것을 원하는 그런 그 총기 소지자의 마음입니다. 전통적인 핸드건과 다르다는 것을 제가 부분적으로 워싱턴 포스트가 사설에서 소개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 작은 탄알이 속력이 너무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직선으로 부드럽게 일반 총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속도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장기에 그냥 확 꽂혀버리고 폭발력은요. 사람을 제가 표현을 조금 순화하겠습니다. 사람을 산산조각 낸다. 근육이 안 보인답니다. 이게 이제 총기 부상자를 치료한 뭐 외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쭉 인터뷰를 통해서 근육이 안 보인대요. 사라져버려. 다 갈기갈기 뭐 분해가 되는 거죠. 뼈와 피부 그리고 뼈와 피부와 그 다음에는 그 사라져버린 구멍난 그 자국만 있답니다. AR-15에 맞는다면 유아의 머리는 완전히 파괴될 정도. 그래서 AR-15을 맞고 생존한 사람 데이빗 콜바스 씨 61세인데 이분은요 통증이 없이는 설 수도 없고 손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25살의 어떤 여성은 아이를 영원히 낳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6살의 샌디육 초등학교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15살 이런 그 사람들의 그 피해를 AR-15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건 뭐 턱을 다 부숴버리고 머리도 깨고 가슴 보면은 뭐 피로 가득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AR-15의 피해자들의 그 피해된 그 몸에 그런 것들이 끔찍하기 때문에 자주 기밀이다.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로 숨졌는가 하는 것은 기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행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AR-15이 미국에서는 문화적인 상징이 돼버렸는데 이 세상에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느냐. 10명이 살해돼도 27명, 49명, 60명이 살해돼도 용인되는 문화라는 게 어디 있는가. 미국밖에 더 있는가. 아무리 총기 소지의 권리를 존중하는 수정헌법 2조가 있다 하더라도 수정헌법 2조를 존중하긴 하지만 6살 어린이의 몸이 전체적으로 산산이 갈갈이 찢어지는 것을 용납하는 이 문화를 용납해야지 되는가? 그걸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총기 규제에 대해서 행동할 때고 그 총기 규제는 AR-15부터 시작하는 게 옳다. 워싱턴 포스트 사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 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오늘 사실 미국의 다른 많은 미국 사람들이 보고 있는 탑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미국이 워낙에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미국의 뉴스가 돼버리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 뉴스 자체는 뭐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열을 붉은 곳이 없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영민한 그 사람도 글쎄 여러 매체의 여러 가지를 보고 나면은 이 사람은 이 케이스에 대해서 게임은 끝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잠시 뒤에 그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도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걸 뒤집으려는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대배심의 그 증언에 나가야 된다 하고 연방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으로서는 조금 하고 싶지 않았었던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선거에 나가는 것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에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아직도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이기고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가 되려면 트럼프의 지지층을 흡수해야지 되니까 아무래도
이런 그 증언을 하게 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은 얘기가 나올 수가 없고, 그렇다고 좋은 얘기만 하자니 이건 법적으로 선서를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이 돼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아예 안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청을 했었을 때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케이스에서 이렇게 미뤄왔는데, 뭐 이건 완전히 그 판사가 판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나가야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다시 이걸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연방 대법원까지 가져갈 수도 있고, 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부통령도 본인이 함께 일을 했었던 대통령에 관한 증언을, 법적 증언을 한 적이 없다, 뭐 이런 그 전례가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에게는 이게 그 승리가 된 판결이죠.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기밀 문서를 뭐 플로리다주로 가져간 것이나 아니면 의사당 폭동 사건에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을 미쳤는가, 그 모든 것이 다 2020년 선거 결과를 부정이라고 가짜라고 하면서 뒤집으려고 했었던 그 시도잖아요. 그런 시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와서 증언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굉장히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금 힘든 입장이 됐고요. 소환장도 거부를 했었었는데,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그 법률팀도 안 하기를 원하죠. 안 하기를 원하는데, 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나는 숨기는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법원에서 뭐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제출을 하라고 명령을 했거든요. 글쎄요, 연방 대법원까지 이 케이스가 가게 될지 이런 것도 조금 봐야지 되는 거고요. 어제 이 바이든 그 대통령이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갔는데, 대통령이 움직이면 기자들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죠. 그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 이게 이스라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미국의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인생에 관한 스토리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제 결국은 사법부를 정치화한다는 거였죠. 우파의 그 바람에 밀려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너무나 국민의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멈춤으로 하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이 질문을 받고 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 원치 않지 않느냐, 뭐 이스라엘의 그 국회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고 무효화할 수 있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할 때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 국민의 동의를 받고 나서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어제는 그 안건에서 떠나기를 바란다, 그냥 손 놓고 끝내기를 바란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백악관에 가까운 시일 안에 이스라엘 총리를 초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가까이 끝나지도 않는 그런 일이니까는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그 몇 시간 전에 이스라엘 그 군인 그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패스오버 즈음에 벤자민 네타냐후의 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다, 패스오버가 끝나고 나서 그 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안에 초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니까 바로 이제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도 정해진 건 없다 하고 말을 이제 고쳐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국민의 뜻에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된 건 아니야 했었을 때 벤자민 네타냐후가 금방 반응을 했습니다. 트위터로.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랬으면은 벤자민 네타냐후의 여러 가지 그 성향으로 볼 때 이것보다 훨씬 거친 말을 했을 텐데, 미국이라 다르긴 다릅니다. 내가 바이든 대통령을 40년 동안을 아는데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동안 잘해주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다른 나라의 압력으로 정책 결정을 하지 않는다. 설령 그 나라가 친구 나라라 할지라도 주권국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국민에 의해서 이제 정책이 수립되는 나라다. 외부 압력은 절대로 안 받는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관계는 탄탄하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때때로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지만 항상 극복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30년 동안 정치계에서는 정말로
적이 없다. 천하무적이었다. 어쩜 기소되고도 또 총리에 당선돼서 재판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벤자민 네타냐후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30년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진 것 같다 보인다는 게 전반적인 그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국회가 반 정도만 있으면 그게 이제 그 정권당의 그 정도는 확보가 돼 있으니까 아주 극우 정치인과 극우 종교 그 당이라든가 그게 이제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당선된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뭐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김재원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아주 강한 발언을 한 것이 굉장히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빚이 있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벤자민 네타냐후는 분명히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벤자민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의 우파와 정치 구구당에 빚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표가 아니었으면 본인이 그 기소된 상태에서 총리에 당선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또 총리에 당선돼야지 그 재판 케이스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도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의 대법원, 대법원의 대법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놓고 그리고 무슨 판결인가가 나와도 과반수만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구나 하고 국민이 생각해서 이건 민주주의 후퇴야 하고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했었던 이런 그 벤자민 네타냐후가 이미 무너졌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기소된 것은 부패, 뇌물 혐의, 뭐 와이프 본인 다 그랬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데 네타냐후가 천하무적이라는 기운은 잃어버렸다. 이게 이제 세계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오랜 동안 가장 재능 있는 정치인, 노련한 그 시대에 선거에서도 늘 이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것처럼 벤자민 네타냐후도 선거의 킹 오브 더 킹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닉네임이 마술사잖아요. 오죽하면 선거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지? 하고 마술사라고 하는데 다섯 번의 선거에서 지난 4년 동안 네 번 이겨서 이제 다수당을 지금 지키게 됐습니다. 1년 반 쉬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종교적인 광신자, 주이시 우월주의자, 그리고 동성애자, 혐오자 이런 사람들이 이 조직적으로 벤자민 네타냐후를 엄청 지지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말 마술사처럼 정치적인 재능이 있었던 이 사람이 불과 며칠 만에 정치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다. 이건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잘못 계산한 것 같다. 노조, 너희마저도 파업을 하다니 이걸 상상을 못했었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비행장이 마비됐잖아요. 조종사 노조, 병원이 마비됐었죠. 그렇게 이 집권당과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노조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30년의 영광을 며칠 사이에 천하무적의 기운을 잃어버리면서 지금 주저앉고 만 겁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종교 우파 정당과 손을 잡으면서 대법원의 그 독립적인 성향 그리고 대법원의 힘을 약하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그들과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우파에서는 아니 우리 정치인들은 선출됐는데 대법원의 판사들은 선출된 사람도 아닌데 아니 우리보다 더 정치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을 좌절시킨단 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좌파에서는 그게 체크 앤 밸런스다. 또 많은 국민들도 지금은 체크 앤 밸런스다. 입법부와 사법부를 어떻게 입법부가 사법부를 다 그 손안에 넣고 컨트롤하느냐, 정치화하느냐 하는 것으로 시위를 한 거잖아요. 뭐 960 몇만 명 있는 이스라엘 인구 가운데서 10만 명이 길에 나가서 시위를 해서 일단 이게 연기가 된 건데 크네세트, 그 이스라엘 국회요. 휴회하는 4월 2일까지는 이걸 통과시켜 되는데 며칠 남지 않았어요. 벤자민 네타냐후가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그 예비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항상 예비군이 딱 등장을 해야지 되는데 이 예비군에 소속된 엘리트들이 관계자들도 네타냐후에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결국은 국방장관을 해고해버리니까 그것도 그 국방장관을 해고한 자체가 왜냐하면 네타냐후의 이 같은 계획에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벤자민 네탄야후의 정치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아마 조금 그 국민 좌파와 타협하기보다 극우 종교 정당의 지지를 잃으면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지? 그걸 더 두려워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요. 뭐 더 무서운 거는 국민이라는 것을 잠깐 계산을 잘못한 거죠. 국민들이 우르르 길로 하이웨이로 나와서 전체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마비시키면 거기에 정치가 뭐가 있습니까?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데 그때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3월 27일 저녁에 이제 네타냐후가 물러나서 일단은 그거 뭐 밀어붙이지 않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아무튼 그가 이미 이러한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의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그런 벤자민 네타냐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벤자민 네타냐후는 지고 말았다. 다음 기회가 별로 없을 것으로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파를 만족시켜주려면 지금 일단 잠재웠지만 계속 연방 그 이제 대법원 그 판사를 정권이 더 많이 쉽게 임명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결과가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뒤집을 수 있게 무효화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10만 명이 나가서 그렇게 한번 보여줬는데 그 힘을 국민들 스스로 봤잖아요. 이것을 또 네타냐후가 뒤집으면 국민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대중이 용기를 내서 그 노조도 한 일인데 그러면 그쪽을 따라가면 우파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연합 정권이라서 유지가 되는 건데 그 우파가 벤자민 네타냐후를 버려버리면 그러면 또 벤자민 네타냐후는 또 아주 뭐 흐물흐물해지고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저쪽에 지지도 못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게임이 끝났다. 이 네타냐후가 설령 그의 연합 정권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많이 그 약해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라는 모든 게 다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비즈니스와 국방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경제와 국가안보가 어느 나라보다 특히 국가안보가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어느 정도까지 벤자민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는 벤자민 네타냐후를 국민과 국가를 분열시키고 내전으로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할 것이다. 이건 이제 이코노미스트의 평가고요. 그러니까 30년 잘 하다가도 나중에 뭔가를 무리를 해서 이제 그 극단적인 어떤 그 정치인들이라 할지라도 정치인들은 모든 표가 다 중요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쪽에 많이 의지를 했으면 꼭 이런 빚을 져서 그 수십 년 동안 했던 그 정치적인 영민함 그런 재능 같은 것도 다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벤자민 네타냐후가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인간의 약점인 거죠. 그리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렇지 소신 있게 살아야지.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이어폰의 접촉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랬군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뭐 1월 주택가격이 뭐 7개월 연속 내려갔다는 소식 나오고 있고 20대 그 주요 그 지역이 메트로폴리탄 그 도시가 한 달 전에 비해서 5.6% 내려갔고 1년 전에 비해서는 뭐 마이애미라든가 템파라든가 애틀란타 이런 곳이 주택값이 괜찮았는가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8% 상승했다. 캘리포니아주가 뭐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것에 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올해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까 여름철에 뭐 오일업계가 가솔린 값에 뭐 바가지 요금을 씌운다던가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한 법안에 어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오일값 올리는 것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캘리포니아주에 새로운 쉐리프가 생겼다. 빅 오일을 무릎 꿇게 하는 그것도 지난 100년 동안 이 빅 오일 업계가 굉장히 그 지배력이 강했는데
100년 만에 좀 완화됐다. 오일 업계가 어둠 속에서 막 돈을 벌던 것을 끝냈다는 게 이제 주지사의 얘기예요. 이 주지사는 뭐 주민들에게 뭐 칭찬받으려고 한 일이고요. 앞으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개발 위원회에서 최대 그 정유회사의 마진을 책정을 하고 특별한 그 예외가 아닌 경우에는 그걸 어기면은 이제 벌금을 물어서 전부 주 재무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쓰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감시도 하면서 그런데 뭐 지금도 어떠한 절차가 있지만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이제 그 조직 부서를 만들어서 그것도 뭐 거짓말 하나 아니냐 뭐 이걸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패스트 트랙으로 빨리 통과시켜서 6월 26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면 다 개솔린 값이 싸지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정유업계에서는 그럴 리가 우리가 오히려 이제 그 생산을 뭐 여러 가지 규제가 까다로우면 활동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 오히려 오일 값이 올라갈 걸 하는데 특히 이제 뭐 석유협회 대변인이라든가 석유협회라는 게 로비스트입니다. 세크라멘토에 본사가 있는 케빈 그 슬랙을 대변인이 정부가 이 업계를 망하게 하는군 망하게 해 정부의 막대한 능력이 정말 그 우리 그 오일업계가 일하기 힘든 환경을 만든다. 당연히 이제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도 반대를 했었고요. 이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오일업계와 캘리포니아의 주정부가 반대되는 얘기라네요.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 100년 동안 오일업계가 어둠 속에서 뭐 핑계를 잡아서 어떤 땐 핑계가 없어도 오일값을 올려서 주민들을 힘들게 했는데 그걸 우리가 없애도록 막도록 했습니다 하는 거고 오일업계는 흥 그래봐라 그럼 생산이 줄고 등등 해서 더 비싸질 거 봐야지 지금 아는 일인 것 같습니다. 생산을 제한할 수는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주유소가 예전 같으면 막 그 리노베이션 같은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아주 오래된 것을 잘 안 하고 아예 닫는데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자동차, 전기자동차로 의무화해서 가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는요. 중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국과 미국 제가 오늘의 미국을 오늘 그 전해드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저도 그렇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나 토지나 아니면 삼국지. 삼국지는 지난해 다시 읽었던 것 같고 지난해인가요? 지난해인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려고 하고 재미로도 의미로도 하는데 그 과거도 과거죠. 과거는 그렇게 열심히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현재에 또 더군다나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신다면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 터전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사 있잖아요. 이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재미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떠한 그 나라는 사람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중국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하게 되는데요. 이게 중국에 대해서 틱톡은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보시면 터스틴에 있는 어떤 그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그 타겟에 갔는데 타겟에서 틱톡을 보고 어떤 아이들이 뭐 매스켓 같은 것을 이 사람 여기에 씌워서 병원에 입원하고 막 좋다고 사진을 찍고 틱톡에 올린대요. 그런 게 있었고 틱톡의 금지는 여전히 지금 정가에서 활동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FTX라는 그 암호화폐 거래소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도 본인에게 뭔가 이득이 되기 위해서 중국에 3,000달러 뇌물을 주려고 했다 하는 혐의가 지금 추가가 됐고요. 틱톡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 유권자의 표가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국민의힘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틱톡을 금지 아주 바이든 대통령에겐 골치가 아픈 건데 이번에는 중국이 케빈 맥카티를 공격을 합니다. 케빈 맥카티라기보단 정확하게 미국을 공격하는 건데 대만 총통이 열흘 예정으로 해서 대만을 지금 국가로 딱 받아들이는 국가는 몇몇 국가 안 됩니다. 미국도 대만을 국가라고 안 봐요. 왜냐하면 원 차이나 팔러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딱 합병하는 것은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겠다. 군사적인 지원도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차이잉원이 2016년도에 대만 총통이 되고 나서 여섯 번째 이쪽을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테말라 이제 동맹을 맺고 있는 그리고 벨리즈 아주 뭐 큰 나라들은 미국처럼 대만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뭐 여러 가지 무역 관계는 외교 관계는 하더라도 그러면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합니다. 열흘 동안인데 이미 비행기를 탔는데도
아니, 그럼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과테말라 가기 전에 온다는 거야? 방문을 하고 온다는 거야? 하는 걸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예민한 이슈인데, 캘리포니아주에 오면은 케빈 맥카티 공화당 하원 의장을 만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 이건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리고 보복 당할 것이다. 도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보복인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케빈 맥카티도 낸시 펠로시 전 민주당 하원 의장처럼 대만을 방문해서 이 총통을 만나고 싶었는데 그게 너무 예민할 것 같으니까 중국에 자극이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캘리포니아주에 왔을 때 만나는 것으로 하는데 이건 중국에서는 중국 주권 위협이다, 영토권 위협이다,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고 대만 해협의 안전도 파괴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할 때는 막 중국의 전투기들이 대만 해협에서 실시간 막 훈련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또 낸시 펠로시가 그 가는 그 길과 시간은 싹 피해줬습니다. 그냥 서로 위협만 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싫다 하는 것이고, 대만 총통은 중국이 아무리 그러한들 우리가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스탑하지 않는다. 세계로 나가서 관계를 더 많이 맺어야 대만이 강해지는 거다. 말로는 통일이라고 하지만 대만을 그 아래로 부속시키려는 통합 합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 총통과 케빈 맥카시가 만나고 나면은 이 이슈가 또 미국에서 크게 거론이 될것 같고요. 대만과 미국, 대만과 중국과의 문제는 그게 결국은 그쪽에서 안보가 위협되고 하면 한국에도 그대로 전해지는 이슈여서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제가 그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위스콘신은 진보적인 주인데도 메디케이드 확장을 안 한다라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진보적인 주의이긴 하지만 이민이라든가 거기도 이제 소마일리아 등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가잖아요. 이민이나 이 메디케이드 확장에 대해서는 위스콘신 주 자체가 좀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그게 이제 그 돈이 많이 든다 하는 그리고 의료 질도 어찌 보면 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뜻으로 그런 게 있고요. 오늘 제가 가디언을 보면서 가디언, 영국 신문 가디언의 오너가 현재의 오너가 이 가디언을 창업한 그러니까 1800년대 얘기예요. 그 창업주가 노예를 수입하고 뭐 이랬다는 수출하고 수입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관이 돼 있다 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당시에 그 노예제와 관련된 사업을 했었던 그 액수만큼 영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다른 남미 나라에도 프로젝트에 지원을 한다 하는 아주 그긴 기사를 실었거든요. 앞으로 뭐 여기에 관한 사설도 12번이나 나온다고 하는데 현 소유자는 가디언이라는 그 좋은 신문의 소유자는 스캇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창업자는 존 에드워드 테일러. 뭐 사진도 막 싣고 했는데 이게요, 이 사람이 10년 동안 또 가디언을 창업할 때그 창업에 도움을 줬었던 그런 사람들까지도 미국에 이제 모카밭이 있잖아요. 날 모카를 영국 맨체스터가 유명하잖아요. 이 직물로. 그렇게 들여오고 하는 것이 미국의 그 노예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한 것을 들여와서 이렇게 하고 이런저런 관련이 있게 했다. 그것도 노예제에 관한 스캇 트러스트의 레가시 보고서에서 2020년도에 노예제와 1821년입니다. 이 신문을 창업한 존 에드워드 테일러와의 관계를 아주 정밀하게 너무너무 심각하게 조사를 했답니다. 어렵고 어려운 길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디언이 만들 때 11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 11명의 지원자 가운데서 9명과 그리고 이제 이존 에드워드 테일러 그 창업자 자신도 무슨 뭐 섬유회사, 텍스타일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그런 노예제와 연관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사죄하고 앞으로 천만 파운드 이상을 그 후손 커뮤니티의 10년 동안 정의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미국 남동부 섬, 카리브해 이런 데에 그 커뮤니티에 대해서 이걸 그 지원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또 언론사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게 가디언의 얘기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신용의 상징 유한양행 건강식품과 누구나 젊어지는 얼굴 피부과학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가디언의 이것은 샌프란시스코나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주나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뭐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 돈을 납세자의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가디언이라는 회사가 회사의 창업주가 잘못한 것을 그 이제 그 지금의 소유주가 하면서 우리의 돈으로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노예제와 인간의 그 역사 같은 것은 여전히 우리가 반성해야 될 그런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